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자, 최근에 대반이온 캐스트 뜨거운 마력이 심장. 이거 제작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와, 너는 어떻게 그거 한 번에 됐니? 나는 열 번 해도 안 되는데, 나는 네 번 해도 안 되는데, 나는 세 번 해도 안 되는데, 막 각동 같은 눈물이 살짝 글에 섞여서 노하우 좀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솔직히 저희 서버에서 저한테 긴말로 축하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좀 팁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남긴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영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영상 찍으면 제 영상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로 그냥 영상을 녹화하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했지만 제가 아는 우리 레기온 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항상 썹다들 하잖아요. 매주 수요일날, 그죠? 그럼 화요일날 모든 그 끓여를 뭐야, 재료들을 모두 준비를 해요.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쵸? 바로 둘이 준비하는 거예요. 딱 썩다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접속해서 내가 첫 바따로 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야. 그리고 나서 돌려. 그러면 된다. 진짜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한 상태. 그 상태, 그 시점이 되면 첫 번째도 돌렸을 때 무조건 거의 성공해, 진짜. 내가 알기론 그래요. 그 법칙이 이때까지 깨진 적이 거의 없어. 뭐든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뭔가 할 때는 썩다가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거를 뭔가를 해야지 뭔가 이제 된단 말이야. 잘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다고요? 어우, 대박.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세요. 근데 이 영상이 공유가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썩다 후에 다 같이 돌려버리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노하우예요. 저만의 노하우고 저도 성공했고 저희 레기온 분들도 몇 분 성공했어요. 그걸 가르쳐 드렸거든요. 다 성공했어.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팁은 뭐라고요? 썩다 후에 바로 첫 바따로 돌린다면 성공 확률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만약에 진짜 성공했다, 구독 빠르게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ich game.